먼저 홈팀 펑스틀러스입니다. 강현무 골키퍼, 강성우, 조민우, 배슬기, 권항규, 이광혁, 룰리니아, 황지수, 무랄리아, 신동훈, 그리고 오늘도 원톱은 양동현 선수입니다. 양동현 선수와 조나탄 선수의 득점 대결도 볼만할 것 같습니다. KB 하나은행 K리그 클래식 2017-21라운드 경기, 포항과 수원의 전반전 경기 시작됐습니다. 논수독으로 무랄리아 선수한테 놓았어야지 돼요. 신동훈 예. 선수가. 무랄리아가 반대쪽으로 이어주고 있습니다. 오른쪽 측면에서 권항규. 권항규 선수가 버텨주는 양동현 돌아섰어요. 맨발 슈팅! 그런 부분이 지금 득점으로는 연결이 안 됐지만 네. 슈팅까지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이 최근에 양동현 선수가 상당히 그 컨디션이 좋다는 거예요. 첫 터치를 본인의 왼발 각도로 완벽하게 떨어뜨려놨던 양동현 선수고요. 그렇습니다. 양동현이 내려오면서 터치 길었어요. 태클 역시 깊게. 반칙을 얻어내고 있는 김종우입니다. 조금 첫 번째 터치가 좀 길었어요. 김성근 선수가 좀 빠른 거를. 자, 반칙이 선언됐고요. 그런 게 이 강현무 선수, 어린 선수들에 불구하고 정말 어려운 어떤 골키퍼는 상당히 어렵거든요. 조나탄! 슛! 골! 멋진 골! 조나탄! 계속해서 득점 행진을 이어갑니다. 시즌 12번째 골! 상당히 지금 먼 위치였는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라운드에 물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공 스피드도 좋았고 위치도 정말 좋았어요. 강했고요. 너무 멋진 프리킥을 그렇습니다. 성공시키고 있는 조나탄 선수입니다. 조나탄 선수가 정말 또 득점의 속도를 올리고 있네요. 지금도. 예. 고승범 선수도 최근에 좋은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그만큼 또 스쿼드가 예. 뭐 포항 스틸러스보다는 상당히 많은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무더운 늘은 슈팅! 신하영 골키퍼가 막아냅니다. 또 스틸야드 복귀전이 되고 그렇습니다. 있는 신하영 골키퍼고요. 그렇기 때문에 1년 동안 리그 할 때는 분위기예요. 그렇군요. 염기훈 선수와 조나탄 선수의 호흡은 뭐 날이 갈수록 더 좋아진 것 같고요. 조나탄이 연결시켜줬습니다. 김종우의 돌파. 김종우의 슈팅! 떴어요. 김종우의 왼발 슈팅. 지금도 물론 슈팅이 너무 뜬 볼을 때렸기 때문에 위로 떴지만 그 만들어가는 과정, 조나탄 선수의 패스, 또 김종훈 선수 보십시오. 이 선으로 침투할 때 이 모션이 네. 완벽하게 권학료 선수를 따돌리는 이 모션이 상당히 좋았어요. 현재 스코어는 1-0. 지금 직접 때립니다. 지금도 물기가 있기 때문에 저렇게 뭐 기술이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지금 슈팅이 나오고 있어요. 중추적인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두 선수가 지금 황스트레스에서는 빠졌기 때문에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어요. 김민우입니다. 공을 살려냈습니다. 권항규의 수비를 떨어뜨려 놨습니다. 왼쪽에서 조나탄 박스 안쪽으로 감아줍니다. 슈팅! 귀쪽으로 밀어넣습니다. 스코어 2-0. 고승범. 고승범 선수가 어느새 지금 반대편에 있다가 가운데로 지금 들어오면서 지금도 조나탄 선수가 얼리크로스가 정말 좋았고요. 네. 지금도 완벽한 세 선수가 합작품이 지금 나왔네요. 그렇습니다. 스코어 2-0 조나탄에 이어서 고승범 선수까지 골맛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너무 쉽게 크로스를 허용을 했어요. 경기가 계속해서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양동현이 내려왔고요. 깔아찼던 슈팅. 위력은 없었습니다. 좌측에서는 김민호 선수가 지금 풀백 위치까지 지금 들어와 있어요. 네. 또 중앙에서는 김종우와 최성근이 공을 쫓아다니고 있고요. 측면에서 올라옵니다. 5백이 형성이 되고 있어요. 지금도 김민호 선수의 핸드볼 파울이고요. 그렇습니다. 지금도 어떻게 본다면 얼리 크로스가 올라가기보다는 조금 더 깊숙한 위치에서 양동현에게 대각선으로 올려주는 그런 선택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황지수 단순하게 띄워줍니다. 헤딩 떨어지는 공 룰리냐 들어가요. 넘어지는 룰리냐. 김희곤 주심이 뒤에서 예. 정확하게 봤어요.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룰리냐 선수에게 경고가 들어갑니다. 볼까요? 아하. 고승범 선수가 다리를 뺐어요. 지금은 김희곤 주심의 판정이 너무나 오라. 뒤에서 정확하게 봤어요. 대각선 뿌려줍니다. 조나탄의 감각적인 패스가 김민우에게. 김민우가 조나탄을 또 한번 바라봤습니다. 측면 돌파 김민우 왼쪽에서 올려줍니다. 약간 길게 흘러나가는 거. 세컨볼 슛! 김종우 다시 한번 세컨볼 슈팅 떴어요. 지금도 김종우 선수가
인사이드로 감아서 지금 패스 한다는 식으로 슈팅을 한다고 했었는데 좀 지쳤네요. 측면에서 지금도 혼자서 저렇게 1대1 상황을 만들어내는 그런 그 수원 삼성의 지금 공격 패턴이거든요. 김민우 선수의 지금 크로스 상당히 좋았어요. 브랄리아가 중앙으로 이광혁에게. 이광혁 끌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광혁 오른쪽 측면에 권한규. 권한규 접어넣고 왼발로 날카롭게 헤더 뒤쪽으로 골대 맞습니다. 롤리냐 헤더가 골대를 때립니다. 롤리냐 선수의 감각적인 백헤딩이었는데 네. 아 지금도 운이 없네요. 지금 권한규 선수 얼리 크로스 너무 좋았고요. 지금 타이밍상으로는 포항 입장에서는 만회 골 타이밍 너무나 좋았을 그렇습니다. 것 같은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오히려 황지수 선수가 조금 더 올라와서 미드필드에서 숫자 싸움에서 이겨야지 더 좋은 경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KB 하나은행 K리그 클래식 2017-21라운드 포항과 수원의 전반전 경기가 종료됐습니다. 스코어는 2대0 수원 삼성이 두 골 앞선 채 마쳤습니다. 김승대 선수가 1년 7개월 만에 친정에서 복귀전을 치르게 됐습니다. 포항스틸러스와 수원삼성의 후반전 경기 시작됐습니다. 양동현 짧은 패스 대각선 끌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양동현입니다. 중앙에서 롤리냐 왼쪽에는 신동훈 중앙으로 슈트! 슈팅! 신하영 골키퍼 잡아냈습니다. 후반전 이 첫 번째 슈팅을 포항스틸러스 입장에서는 잘하는 장면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강상우 심동훈이 돌아섰습니다. 왼쪽에는 강상우예요. 강상우에게 밀어줍니다. 왼쪽 측면에서 이번에 왼발로 올려잡고 뒤에서 양동현 쪽으로 그러나 매주의 헤더 이광혁 측면에서 왼발 이광혁 선수 2대1 한 골차 이광혁이 멋진 골을 터뜨립니다. 인사이드 포지션 왼발잡인데도 불구하고 오른쪽에 나와 놓았거든요. 네. 저게 결국은 저 왼발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오른쪽에다 놓았습니다. 올 시즌 리그에서 첫 번째 골을 기록하고 있는 이광혁입니다. 그림 같은 슈팅이에요. 지금도 결국에서 이제는 이 첫 번째 공격이 측면에서 전개가 되면서 골이 나왔던 상황입니다. 지금 신화영 골키퍼가 알고도 저런 거는 알고도 타이밍을 뜰 수가 없어요. 그렇군요. 확실하게 원점 뚝 떨어지는 저런 슈팅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수들하고 같이 또 녹아나기 위해서는 네. 그래도 어느 정도의 어떤 그런 시간은 좀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조나탄 쪽으로 빠져나갑니다. 태클! 조나탄! 1대1 찬스입니다. 1대1 찬스! 조나탄! 슛! 골! 두 경기 연속 멀티골! 조나탄! 역시 조나탄 선수가 파괴력도 있고요. 결정력, 스피드 결정력까지 다 갖춘 선수이기 때문에 배슬기 선수 혼자로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리그 13번째 골을 기록하고 있는 조나탄입니다. 각구가 없는 상태에서도 옆구멍을 출렁였었던 조나탄 선수의 오른발 슈팅 오늘 경기 본인의 두 번째 골. 저렇게 좋고 컨디션이 좋은 선수를 혼자서 수비한다는 것은 막을 수가 없어요. 그렇군요. 더군다나 스피드까지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네. 혼자서는 절대 수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유주환과 조나탄 그리고 염기훈 이 세 명의 선수가 호흡을 맞추는 장면은 수원 팬들 입장에서는 참 보고 싶은 장면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어린 선수이기 때문에 경기에 경기를 계속해서 하면서 올라옵니다. 헤링 세컨볼 경합 여전히 박스 안쪽 김승대 돌아서다가 꺾어줬습니다. 심동훈 접어넣고 왼발 슈팅 심동훈 포항의 활기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슈페인팅으로 수비를 벗겨놓은 이후에 강력한 슈팅 좋아요. 저런 부분에서 저 위치에서는 충분히 공격수라면 슈팅을 할 수 있는 위치입니다. 참 시원한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는 수원이고요. 오른쪽 측면에서 낮은 크로스 다시 한번 슛! 빗나갑니다. 권한규 슈팅 완델손이 밀어줍니다. 김승대가 뒤쪽으로 슈팅! 김승대 효과를 이 박스 근처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는 포항입니다. 브랄리아, 양동현 슈팅! 헤링, 완달손! 측면으로 수원 선수 한 명이 넘어져 있습니다. 오른쪽 측면에서 주고 들어갑니다. 박광선 선수인 것 같고요. 양동현 선수의 슈팅이 지금 박광선 선수의 얼굴을 지금 맞았어요.
물론 이마 쪽을 갖다 대긴 했습니다만 충격을 상당히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느새 조나탄이 넓은 공간을 차지하고 혼자, 있습니다. 혼자서 저렇게 할 경우에는 조나탄 춤을 춥니다. 조나탄 그렇기 때문에 측면 풀백과 네. 측면 미드필더가 같이 아 지금 교체 사인을 본인이 그렇습니다. 직접 보내는데요. 근육에 지금 경련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조나탄 선수가 빠지고 이종성 선수가 뛰게 되겠습니다. 오늘 경기도 두 골을 기록했던 조나탄. 최근 이 무더위를 떨치는 수원한 공격력의 중심인 조나탄이 교체 아웃됐습니다. 그리고 교체 투입된 선수는 이종성. 무섭네요, 조나탄 선수. 심동훈. 패스 감각적으로 이어졌고요. 강상우입니다. 수비 두 명 사이에서 갇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명 사이를 뚫어내고 있는 강상우입니다. 강상우 주고 들어갑니다. 양동현에게 터치기라요. 슛! 두 번째 공을 밀어넣습니다. 그렇습니다. 3대 2. 이 경기 이제 다시 한 번 차. 룰리냐 선수의 위치 선점 또 포기하지 않는 집념이 지금 두 번째 득점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 전에 강상우 선수의 2대1 월패스 마지막 슈팅까지 침착하게 밀어넣는데 네. 그걸 포기하지 않고 룰리냐 선수가 마지막에 결정을 지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시즌 여섯 번째 골을 기록하고 있는 룰리냐 스코어는 3대 2. 좋지 않아요. 팀에는 심동훈입니다. 중앙에서 오른쪽 넓은 공간으로 권한규 박스 안쪽까지 들어왔습니다. 권한규가 올려줍니다. 헤더! 양동현의 헤딩. 김승대 선수가 뒤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런 장면이 포인트 안점이죠. 저런 장면이 자주 나와야지 돼요. 포항스틸러스가 이기기 위해서는 지금도 권한규 선수가 완벽하게 김민우 선수를 제치고 네. 오른쪽 측면에서 권한규 얼른 크로스가 올라옵니다. 헤더 골키퍼 먼저 쳐냈고 세컨볼 룰리녀가 강상우에게 강상우가 김승대에게 감아줍니다. 헤딩 돌려놓습니다. 이번엔 오른쪽으로 슛! 과감한 선택! 슈팅은 좋았는데 조금 늦었어요. 배슬기가 이제 롱킥을 준비하겠죠? 배슬기가 박스 쪽으로 투입해줍니다. 헤딩 걷어냈습니다. 다시 한번 왼쪽에서 공격 전개 추가 시간 이제 5분이 지났습니다. 김승대입니다. 김승대가 올려줍니다. 박스 쪽으로 헤더 바깥쪽으로 걷어냅니다. 그리고 이 경기 이대로 종료됩니다. KB 하나은행 K리그 클래식 2017-21라운드 경기 포항과 수원의 경기 스코어 3대 2 수원 삼성이 3연승을 질주합니다. 3연승 참 그 오래간만에 수원 삼성이 지금 3연승을 하는 것 같네요.